있는데 단어를 이렇게 적어주지 마요. 난 옆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2019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국현 농구시장님과 사회복지과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종합사회복지관 서한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 자연사랑협회 조규호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자연사랑협회 이창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순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또 전직 국회 장윤선님이 이 자리 힘나는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청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뭐 장소 관계상 국민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주시장님 시상식 수상자 앞으로 곧 조명함 나오십시오. 우인선님 하하하하 표창 받는다. 김종현님 우인선님 한마디 제 492호 표창패 따뜻한 마음의 우인선 귀하께서는 평소 힐링 중심 행복 영주 건설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영주시장 장국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493호 표창패 493호 표창패 따뜻한 마음의 김종현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영주시장 장종현 따뜻한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단체 세 분이 나지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Ye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이재용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뭐 매번 하는 행사지만서도 아, 우리 그 더불어 사는 세상, 아, 따뜻한 세상 만들고자 아, 오늘 회원님들이 회원님도 고마워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굉장히 그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오늘 1월인데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 그 정월적으로 뭐 비 온다는 소식에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님들이 참석을 수요일인데 못 하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내년 이 시간 되니까 어떤 어른들과 장애인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참석을 했던 참석이면 부족합니다.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커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 이어보시면은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시청에서 사회복지사 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청취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지만서도 이 관에서는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이모저모로 다니면서 곳곳을 찾아봅니다. 사회단체가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하다가 안 하고 그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아무도 뭐 반가워주지도 않으면서도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청년들이 직접 다가오 방문하셔서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독립노인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들이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 돈 한 150만 200만원 시청사회보지 갖다 주면은 쌀 장사들 얼른 와서 갖다 줍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장학 기금으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나눠주고 눈으로 보고 해서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라고 정말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되게 잘 전화하실 때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하고 둘째도 안전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회장님 말씀에 인사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격려사 하겠습니다. 장욱현 연구실장님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회장님, 지금 뭐 19번째, 20년이 다 됐는데 정말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분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시청에서 알아주는 게 문제도 아니고 저기 하나님 다 보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보람으로 좀 느낄 거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또 받을 거예요. 한 마음에 따뜻한 마음에 여러분들 그 따뜻한 마음도 정말 연구를 따뜻하게 만든다 아주 고중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의 양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학현 시장님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 국회의원 장민성님께서 소개 말씀 주셔도 고마운데 인사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여기 갔다 오세요.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경주사회조합 복지관에서 오신 분. 예,
이렇게 행사하는데 또 뒤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참석해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식 각자 회원들이 따로 이렇게 나눠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선비 때문에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아, 치웠어. 일단 나가려버려. 내놔 이거. 그래도. 잠깐만. 네, 나 촬영하겠습니다. 앉아 볼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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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헤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마음에 화이팅. 화이팅.